안녕하세요. 윤종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뭘까요? 짠! 바로 무입니다. 사실 요즘 세계적으로 이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이색적인 요리들이 인기예요. 무로 만든 건강한 스파게티를 찾아 덴마크로 가보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맛으로 북유럽의 미식 도시라 불리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모델 같은 이 남성은 유명한 셰프입니다. 토마스 씨는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면서 탄수화물을 금하고 고기와 채소만 먹는 일명 구석기 식단으로 지금처럼 멋진 몸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해요. 토마스 씨가 말하는 구석기식 식단은 육류의 살코기와 내장, 채소만 사용해 요리하는 게 특징이죠. Fat is our main fuel. And carbs is not a fuel. It provides something else, but it's not to be considered as a fuel. 지금 토마스 씨가 만드는 요리는 파스타인데요. 도대체 면은 어디 있을까요? 탄수화물인 밀가루 면 대신 토마스 씨는 무채를 사용합니다. 이 파스타는 그의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인기 메뉴인데요. 다이어트 식단뿐 아니라 건강식으로도 유명하죠. 토마스 셰프가 요리한 구석기식 파스타.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삭아삭한 파스타를 먹는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토마스 셰프가 제안한 팔레오 볼로네 스파게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로 팔레오 쿠킹이라고 하면요, 팔레올리틱, 구석기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석기 시대의 식단에서 힌트를 얻은 다이어트 음식, 다이어트 요리법, 이런 뜻이죠.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고기는 아주 마음껏 먹고, 채소도 마음껏 먹고,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토마스 셰프는 오리 내장을 사용했지만 저는 닭 모래즙을 넣어볼게요. 닭 모래즙은요, 사용하시기 전에 우유에 한 30분 정도 담가주세요. 그러면 비린내가 다 사라지고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구석기 식단은 육류의 살코기뿐 아니라 내장까지 먹는 게 특징인데요. 내장은 맛도 좋지만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도 풍부하죠. 사자가 있잖아요. 사냥해서 제일 먼저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내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구석기 식단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채소입니다. 푸드 프로세서에 당근, 양파, 샐러리를 넣고 잘게 다져주세요. 그래야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서 깊은 맛의 볼로네즈 소스가 됩니다. 토마토는 큼직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사실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지금처럼 많이 먹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곡물로 만든 탄수화물 음식을 주식으로 삼게 된 거죠. 그 이전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을 해서 얻은 고기나 또는 이렇게 채취한 그 식물성 그 음식들을 주로 먹었던 거죠. 구석기 식단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뭐든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기는 노릇한 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고기 누린내를 잡아주는 로즈마리와 타임도 다져 넣을게요. 여기에 다진 채소를 넣어 건강한 맛을 더해줍니다. 토마스 셰프는 토마토만 사용했지만 오늘 저는 토마토 퓨레도 함께 넣어 좀 더 진한 맛을 내볼게요.
소스가 준비됐으니 이제 면을 만들어 볼까요? 자, 토마스 셰프의 피자의 레시피. 무로 만든 파스타면. 자, 보세요. 가늘게 써는 게 관건입니다. 소화 효소가 풍부한 무는 흰 부분만 사용할게요. 일반적인 볼로네즈 스파게티에는 밀가루로 만든 면을 넣지만 구석기식 볼로네즈 스파게티는 이 무를 면처럼 만듭니다. 무는 0.5cm 정도로 썬 다음 채 썰어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파스타 면을 안 쓰고 무로 만들었을까? 네, 이거는 파스타는 밀가루로 만들었죠? 이건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부석기 다이어트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거죠. 무 이외에 다양한 채소로 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채 썬 대파를 넣어 단맛과 향을 더해볼게요.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무와 대파의 순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볶아줍니다. 자, 제가 만든 무채 면발 어떤가요? 스파게티랑 비슷하죠? 스파게티로 변신한 무와 대파에 볼로네즈 소스를 듬뿍 얹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로즈마리를 올리면 이게 바로 구석기 스타일의 한 끼. 맛은 물론 영양도 최고겠죠? 이거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무를 이용한 이색적인 건강 파스타. 팔레오 볼로네즈 스파게티입니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